밥을 잘 넘기기 위해서 국물이 많아야 했기 때문에 찌개보다는 국이 더 발달이 됐었고요. 그리고 고추가 잘 마르지 않았어요. 고추가 이제 재배가 되긴 했지만 잘 마르지 않아서 가루로 보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찌개는 좀 없었고요. 대신 국을 많이 먹었는데 바로 신선한 생선을 바로 잡아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선도가 좋은 생선은 어떠한 양념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요 너무 너무 빨리 벌써부터 배고프신가요?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 네 시작도 안 한 거예요. 네 어떡하지? 그래서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진짜 제주도 와서 국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. 제주도는 최고 놀랬던 거가 갈치국. 육지에서는 갈치를 국으로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조림이면 조림이지 조림, 국은 먹어본 구이 이거였지. 갈치를 국으로 먹어? 맞아. 근데 먹는데 너무 담백하고 맞아요. 맛있는 거예요. 거기에 두 번 놀랐어요. 정객이라고 하죠. 갑자기 네. 그리고 매일국도요 너무 맛있고요. 네 거기에다가 제주 물이 첨가된 거잖아요.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. 거기에 이런 생선국들은 아무런 양념이 넣지 않았고요. 그리고 이제 생선을 안 넣었을 때는 우영팥, 그러니까 텃밭이나 밭에 나가서 뽑아온 신선한 채소와 된장만 풀어서 된장 냉국을 많이 먹었습니다. 네.